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유창훈 이 판사가 자 이재명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위증교사는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소명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위증교사가 소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구속 간단히 말하면 구속은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다른 혐의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그래서 이걸 정치 재판이다 하는 겁니다. 혐의가 인정이 되면서도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속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이재명에게만 특별히 봐주는 행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이 된다는 걸 놓고 지금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이재명이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증교사, 자 이게 2002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2002년도에 이재명은 변호사로서 수원 말하자면 성남시장을 노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의 김병량 시장이 있었고 여기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분양 사건, 특정 분양 사건을 이 비리를 취재하고 있었던 KBS PD와 그리고 이재명이가 합동해가지고 그래서 김병량 시장에게 마치 검사인 것처럼 속이고 전화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 KBS PD가 이 이재명 측과 합동해가지고 검사 이름도 알려내고 연락처도 알고 그리고 여기 질문지를 작성하는데도 이재명이 결정적으로 도왔다는 겁니다. 그 이제 PD가 김병남 시장에게 자 여기 누구누구 검사다라고 하면서 묻고 그러니까 그 옆에 듣고 있던 이재명이가 추가 질문지도 알려주고 질문 내용이 마음에 들면 이렇게 동그라미 오케이 표 이렇게 하면서 같이 검사 사칭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자 그 당시에 이재명은 1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검사 사칭한 게 공범으로 같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당시에 이재명은 자기 신분을 속이고 마치 자기가 제보한 사람인 것처럼 그걸 다방에 와서 촬영까지 하고 얼굴도 가리고 이렇게 교묘하게 꾸몄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다시 문제가 된 것은 2018년도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 출마하면서 자 그때 당신이 과거에 이 검사 사칭해가지고 벌금 150만 원 받은 적이 있다 하니까 자 이재명은 그거 누명을 썼다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누명을 썼다. 자 그래서 이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KBS 측하고 그리고 시장 측인 김병량 측에서 짜고 이재명에게 누명을 씌웠다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이 김병량의 수행비서인 김 씨가 위증을 했습니다. 위증. 그런 식으로 이 KBS하고 시장 측에서 짜고 이재명이 불리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때 위증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가, 선거법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대응에 따라서 이재명은 그 당시에 경기도 지사가 됐고, 그리고 나중에 이재명이 선거도 출마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재명은 최근에 이 백현동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임섭, 그 이재명의 핵심 측근 중에 브로커 김임섭 씨라고 있었습니다. 그 김임섭 씨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그때 과거에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씨 관련된 녹취 같은 게 다 파악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여기 김병량의 측근으로 또 이 과거에 김병량 시장의 핵심인 김씨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거기 녹취가 있었고 이재명이 과거에 부탁했던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비서에게 자 이렇게 해달라 하는 구체적인 부탁하는 녹취까지 파악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김 씨가 그 당시에는 나는 그때 상황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재명이가 아니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증해라고 하는 것까지 과거에 부탁했던 그 녹취록까지 다 확보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국은 이게 들통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과거에 이 지사 될 때 그때 위정 사건, 말하자면 위정 교사했던 거, 성남시장에게 2002년도에 이 척근에게 위정 교사를 해가지고 2018년도에 본인이 도지사가 됐던 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위정 교사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위정 교사가 없었더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여기 경기도 지사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법조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지금 뒤에 발견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위정교사 해놔놓고 마치 아닌 것처럼 속여가지고 본인이 경기도 지사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리고 또 대통령 떨어지니까 야당 대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이재명의 이런 혐의는 기본적으로 위정교사라는 이런 범죄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게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를 했다거나 또는 대선 후보 했던 거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렇다면 지금의 그 위정교사 때문에 수혜를 보고 있는 게 지금은 바로 당대표라는 겁니다. 여기서 물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그 범죄 혐의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지위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도 자기 형을 그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시키지 않았다고 했다가 그것도 거짓말이 들통 나가지고 선거법 위반해서 그 당시에 2심까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구형받고 최종심에 올라가던데, 그런데 그 최종심에 앞두고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가지고 8번이나 만나가지고 재판 거래를 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 버렸다 하는 의혹을 갖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나중에 권순일이가 이재명이 그렇게 말한 것은 상대방이 질문을 했고 물어서 답이 나온 건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다, 아주 회개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파기환송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재명은 사실상 이 경기도 지사에서도 물러가야 되고 대선 후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파렴치한 법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까음도 안 되는 사람이 벌써 몇 차례 걸쳐 가지고 거짓말을 해 가지고, 한 번은 위정교사, 또 한 번은 자기 형에 대한 정신병 강제 입원 없었다, 그런 걸 주장했다가, 자, 그것도 싹 뒤집고, 이렇게 뒤집고 해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너무나 야비한 수법으로 그걸 뒤집어 버렸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결과로 지금 당 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정에 따라서 판사가 위정교사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입증을 했으니까, 판결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물러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비명계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재명은 물러나야 된다, 당대표에서. 자, 이러니까 이 이재명이 지금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자신에 대한 재판을 했던 바로 이 판사가 바로 이재명에 대해서는 바로 위정교사가 있었다.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의 야당 대표 자격이 없는 거다 라고 하면서 지금 사퇴해야 된다 하는 새로운 논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그 이전에도 이재명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자체는 당대표는 그냥 국회의원 또는 시장 자격도 안 되는 인물인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로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점에서 더더욱더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런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 이재명의 위정교사가 분명히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됐다 하는 점에서는 이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에서도 적어도 이재명은 당대표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이 판결이 있고 난 뒤에 마치 본인이 무죄라도 판결받은 것처럼, 그래서 지금 검찰에 의해서 무리한 수사를 했고 제가 안 되는 수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투사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하자, 그렇게 모든 걸 다 묻어버리고 영수회담을 해서 민생을 챙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이재명은 지금 안에도 자기 당에서도 비명계를 향해서, 자, 지난번에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시킨 사람을 색출한다고 하면서 이잣듯이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런 방법도 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자기 죄를 또 덮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자, 또 이런 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노예하고 교묘하고 술술을 많이 쓰는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에 대해서 이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 자, 대표직에 물러나야 한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이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의 사태로는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꼼수에 꼼수를 다하는 이재명. 자, 이 대표직에서 당장 물러나고 바로 기소가 되면 또 재판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혐의와 관련해서 기소가 되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상의 재판이 벌어지면 사실상 당대표로도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재명은 그걸 다 숨기고 지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본인은 피해자다, 이런 코스프레,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면 그야말로 이재명의 이 본질이 잘 드러난 대목입니다.
자, 이재명의 사태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